오늘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미션 장소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한글을 수호하기 위한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한글을 수호하기 위한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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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히나 독립운동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 인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은 아니었고요. 힌트를 드리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셨다면 네. 이분은 한글을 완성하고 한글이란 단어로 만드신 주시경 선생님이요? 맞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세요. 주시경 선생님 계셨잖아요. 계속. 아, 그랬어요? 네. 주시경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생계 직접적으로 뛰어드셨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7, 8살 때부터 계속 집신을 엮어서 시장에 내다 파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가 한자였어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한글 연구에 뛰어들게 되셨는데 직접 본인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보따리를 싸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집신 하나 신고 다니시면서 몸을 혹사하신 거죠. 근데 몸을 너무 지나치게 혹사하시니까 실은 39세의 나이에 아주 이른 나이에 과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저희 갔었는데 갔었는데 약간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줄넘기 했는데 요 길가에 있었던 주시경 마당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숨을 바쳐서 한글 연구를 하셨던 집터가 있었던 장소였어요. 사실 저는 한글이 지켜진 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1930년대에 이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이 한글을 못 쓰게 해요. 이름도 바꾸게 하고요. 이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실제로 포스터를 보면은 꾼도 일본어로 꾸라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글을 지켜요?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을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해낸 거예요. 이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만든 조선어학회에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를 해요. 여러분 도와달라.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말의 발음, 뜻이 있다면 다 적어서 어학회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여기에 전 국민이 참여해요. 500개의 초등학교의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전국에서 모은 원고가 여러분들이 괴짜에서 발견하셨던 말모 연구입니다. 이 원고 하나하나를 모아서 사전 편찬 작업을 해나가는데 1942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요. 13년 동안이나 이 원고를 모았어요. 근데 이 원고를 일본이 전부 다 압수해가요. 이걸로 말모의 작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광복 이후에 경성역의 한 창고에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일본이 뺏어갔던 원고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체 6권으로 완간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조선어학회의 후신이 오늘날 계승을 하게 된 한글학회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을 하셨죠. 당시에 주시경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직전에 사람들이 한글을 왜 이렇게 쓰지? 너무 속상하셔서 쓰셨던 책이 있으세요. 그 책의 문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유해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라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도외시한다면 나라의 바탕은 날로 쇠퇴할 것이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기분이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자음이 없어서 미션 수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셨죠. 그런데 자음이 아니라 우리 말이 없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저는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한글날만큼이라도 이렇게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의 희생이나 그 노력들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날을 또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좀 잘 이렇게 또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늘 좀 잊고 저희가 이렇게 좀 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다시 한번 우리 또 많은 걸 알려주신 이다지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